우선 좌변에서 일반항 한번 찾아봅시다. 전개식에서 일반항. 6C의 R. R을 여기 좀 분수 형태가 복잡하니까 R 여기 붙여주고, 여기에는 6CR 이렇게 붙여줄까요? 그럼 X제곱에 6, 아, 6CR이나 6-R 하고, X에 마이너스 1승에다가는 R승, 이렇게. 뭐, 어디 하나 상관없지만, 얘가 좀 보기 편한 것 같아요. 그럼 얘는 6CR에, 12-2R에 마이너스 R이니까, 얘는 X에 12-3R이 됩니다. R의 범위가 0에서 6이거든요. 0에서 6까지 하면 얘가, 이게 x가 3승이 될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눈으로 볼겸 이거 한번 다 적어 볼까요? 항을 얘 이거는 지금 일반항 적은 거고 항을 밑으로 한번 쭉쭉 적어 볼게요. r이 0이 되면 얘 일반항이니까 화살표로 합시다. 전개식은 등호로 표현할게요. 그럼 r에 0부터 한번 적어 보면 6c 0에 0 집어넣으면 x에 12죠. 더하기 6c 1에 x에 9승, 6C2에 X에 6승, 6C3에 X에 3승, 6C4에 X에 0승, 상수항이죠. 6C5에 X에 마이너스 3승. 자, 얘랑 곱해가지고, 우변에서는 뭐냐, 그러면, x 플러스 1의 4승이니까, 얘는 일반항 표현해 보게 되면, 4c에, r은 썼으니까, p 해봅시다. 40p에, x의 p승, 이렇게 되죠.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몇개안 되지만 한번 적어 보면, 4c0에, x의 0승, 상수항이죠. 4C1에 X에 1승, 4C2에 X2승. 결국은 다 적은 거랑 마찬가지네요. 여기서 X3승 될수 있는 게, 얘가 3승이랑 0승이랑 이렇게 둘을 곱할 때랑, 0승이랑 3승이랑 곱할 때 얘밖에 없습니다. 다른 경우는 안 나와요. 그러면 얘 이거 개수랑 요거 개수랑 둘이 곱해서 한 가지 경우고 곱해보면 63은 20이죠. 20 곱하기 40형은 1이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개수는 20이 되고 64는 62랑 같으니까 15 43은 4니까 4 60 그래서 X3승 나오시는 경우가 요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개수가 20이고 여기에서 개수는 60이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둘을 더해야 되니까 개수는 8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.